전설의 가수분들이 오셨는데 아 뭐 두말함 잔소리죠. 이 세 분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진짜. 예. 아 이성욱 씨 그때 네네. 기억나지요? 기억나죠. 어떻습니까 그때? 글쎄요 뭐 대한민국에서 탈 수 있는 건 다 타본 것 같아요. 아하. 아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거라는 건 뭐 우리가 빨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나는 것까지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월미도 바이킹 빼놓고는 다 타본 것 같아요. 아, 헬기 탔어요 헬기? 헬기는 뭐 거의 뭐 수시로. 그러니까. 네. 와. 아하 그렇군요. 현정 씨도 탔어요? 그럼 아니요. 아니요. 네. 뭐 엔디는 더 말할 나위 없고. 아니요 저희는 1집 때는 잘 안 됐고 2집 때 잘 돼서 벤을 탔습니다. 네. 헬기가 모자라요. 헬기가 모자라요. 이제 헬기 뒤를 띄워야 돼요. 맞아 맞아요. 한가 안 나와. 저도 무한도전 때 저 스케줄 있어가지고 헬기 한번 띄워줬어요 MBC에서. 예. 네, 형 네, 형은 안 타봤죠? 나 헬기 한 두 번 탔지 나도. 아 그럼. 오 나 헬기 못해. 우리 헬기 세대야. 급하면 헬기 탔었어요 우리 또. 근데 성욱 씨가 보니까 이 팬 사인회 하다가 매장이 무너질 뻔한 적도 있어요?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팬 사인회 하면은 네. 그 사인 한 두 장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. 네. 매장들 앞에 이제 그 유리가 깨지거나 하도 많이 몰리니까 팬들이. 그러니까 치명적이다 진짜. 현정 씨도 보니까 아 근데 나 이렇게까지인지 몰랐어. 링거를 달고 살았어요 이때? 굉장히 너무 많이 바빠서 네.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방송국 앞에서 아예 그냥 차를 대놓고서 차 안에서 거의 뭐 2시간, 3시간 자고 거기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기력이 딸리면 바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달고 살고. 맞아요. 뭐 어제도 링거를 사실 맞고 왔습니다. 어제도 맞고 왔다고요? 네, 어제도. 원래 몸이 약했네요. 아니, 그때 몸을 너무 많이 스케줄이 바빴고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잘 됐을 때 이제 홍콩이랑 예. 대만이랑 예. 중국을 진출하는 바람에 진짜? 갔다 왔다 갔다 그럼. 왔다. 아니 그럼 먹는 건 어떻게 해요? 그 사실 먹는 게 제일 문제였는데 네. 링거도 맞아도 뭘 먹어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매니저분이 얘는 탕을 좀 먹여야 된다. 탕? 매니저분이랑 저랑 같이 탕이 식으면 또 그 맛이 없잖아요. 먹어야 되니까. 제일 좋은 게 설렁탕이나 삼계탕이나 탕그릇 혹시 우리가 나중에 안 갖다 줄까봐 돈을 미리 받아요. 아, 야,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네. 들고 차로 탄 다음에 먹으면서 언덕이나 이제 높은 곳으로 갈 때는 탕을 이렇게 단단단단 주고 있다가 빠르게 밟아낼 때는 탕을 이렇게 둘이 또 잡고 있다가 야 대박. 야 이거 세워놓고 먹고 가지 그거를. 아니 왜 그럴 시간이 없어. 저희는 뭐야 탕뜨기는 탕뜨기네 탕뜨기.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 당시 우리는 지도를 보고 갔단 말이에요. 아, 내비가 없어 맞아. 지도 맞아. 언제 어떻게 도착하는 그렇지. 시간이 그만 금인데. 아 근데 우리는 그런지 몰랐어요. 그냥 우리는 그걸 가는 도중에 이게 또 여자 가수니까 또 편하게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탕그릇 들고 이게.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그 한 달에 한 번씩 밴을 정리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트렁크에 보면 철 가방이 한 네다섯 개 나와요. 그렇죠. 시켜놓고 그렇죠. 못 갖다 주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또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. 아 맞아요 맞아요. 어마어마하게 바빠. 촌각을 다투니까 네. 우리 가수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.